아마추어 이제 바텐 분들한테 좀 기력 아. 향상에 대한 좀 조언 같은 거좀 한번 좀 바둑팬 여러분들이 좀 바로 이제 프로 기사들의 기본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는 비슷한 좀 상대를 찾아서 그런 사람들하고 대국을 많이 하고 그거를 복귀하는 게또 중요한가요? 네, 다음 내 복귀도 사실 대국하고 복귀하는 것은 너무 빠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. 그러고 또 이제 혹시 바둑에서 가장 하다고 생각하는 게또 슬기. 스윗길인데, 스윗길은 근데 중요한 게 없는데, 그런 뭔가 술을 좀 잃은 힘을 좀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또 그런 그렇게 하려면 네, 사활을 그렇게 하려면 네, 사활 네, 사활 또 어려운 그렇지. 사활도 푸시는 게 아, 근데 저도 진짜 옛날에 바둑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랬는데,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활 푸는 게 사실 좀 귀찮고 네. 어렵고 그래서 아 그게 좀 쉽지 않은데, 그래도 이제 기력 향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건 꼭 해야 되는. 네,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네, 그래도 바둑 일단 그래도 두는 게좀 재미도 있고 그렇죠. 네, 실력 향상에도 네,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바둑을 열심히 한판 두고 나면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. 대국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아, 알겠습니다. 네. 아, 감사합니다.